안녕하세요. 헤이썸머입니다. 오늘은 니츠 향수에 맞먹는 4만원대 고급진 데일리 향들 추천드리겠습니다. 헉슬리 퍼퓸은 모로코의 풍경에서 영감을 받은 향들로 향 이름에서도 모로코 헤리티지를 엿볼 수 있으며 80년 전통 스위스 조향회사의 협업을 통해 탄생한 자체 향이라서 그런지 유럽 쪽 니츠 향수 계열의 향조가 느껴집니다. Moroccan Gardener. 모로코안 가드너는 식물원 안에 들어와 꽃들이 많은 구역을 지났을 때 맡을 수 있는 수분감 있는 꽃향입니다. 향의 중반부부터 자스민과 장미향이 머스크와 함께 조화로워 촉촉한 듯 프레쉬하게 살에서 마무리됩니다. 달콤한 생화향인 바이레드의 인플로레센스처럼 생화의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10대 이상 전 연령대 사계절 향수로 무난하며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도 중간 정도입니다. Berber Portrait. 베르베르 포트레이트는 꿀이 들어간 달큰한 고급 양주를 코에 대고 맡았을 때 날 법한 달콤한 듯 우디한 향입니다. 향의 초반부터 잔향까지 드라이한 듯 우디한 오크통 냄새와 꿀이 부각되는 수량이 자라의 에보니우드와 킬리안의 스트레이트 투 헤븐처럼 고급스러운 우디향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꿀이 들어간 고급 양주향이지만 달콤한 느낌이 10대 이상 전 연령대 추천드리며 한여름 폭염 빼고 무난합니다.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도 중간 이상입니다. Blue Medina Tangerine. 블루메디나 탱저린은 프레쉬한 베르가못과 달큰 쌉싸름한 카다멈 노트가 조화로운 오렌지 향입니다. 향의 핵심 노트인 탱저린은 달콤한 오렌지 과육향이며 톤이 낮은 듯한 향입니다. 톤다운된 단정한 오렌지 과육향이 샤워 후 공간에서 나는 오렌지 비누향 같기도 하며 중성적이며 차분한 느낌입니다. 10대 이상 전 연령대 사계절 무난하며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도 중간 정도입니다. 로즈피커. 로즈피커는 뿌리자마자 느껴지는 크리미한 듯 묵직한 야생 장미의 향이 잔향으로 갈수록 중성적인 듯 얼씨하게 느껴지는 장미 머스크 향입니다. 향의 중반부부터 잘 다듬어진 장미 정원에서 흙뿌리까지 뽑았을 때 날 법한 장미 잎사귀 향이 잔향으로 갈수록 포근해지며 머스크 향이 부각되며 고급 장미 에센스를 바른 듯한 살냄새로 느껴집니다. 전반적으로 고급스럽고 중성적인 장미 머스크 향이 사계절 무난하며 정장 캐주얼 모두 잘 매치됩니다.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도 중간 정도입니다. Port Breath. 포트브레스는 오렌지 과육을 손으로 짠 후 달콤한 오렌지 플라워꽃의 에센스만을 섞어 코에 대고 맡았을 때 날 법한 프레쉬한 듯 달콤한 향입니다. 향의 중반부부터 초반 달콤함이 톤다운되며 허브향이 부각되며 청량한 느낌으로 마무리됩니다. 전반적으로 지중해의 태양 아래 자라는 오렌지 플라워 나무 한 그루가 연상되는 밝고 청량한 향이 학생분들께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많이 달지 않고 무난한 오렌지 플라워 향이 사계절 무난하며 정장 캐주얼 모두 잘 매치됩니다.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도 중간 정도입니다. Sunset Fog. 선셋 포그는 시트러스한 베르가못의 프레쉬향과 머스크가 조화로운 클린한 머스크 향입니다. 향의 중반부부터 새콤한 듯 톤 높은 베르가못이 음방울 곳에 촉촉함과 조화로워 신선한 듯 머스키하게 살에서 마무리됩니다. 전반적으로 깨끗한 흰 셔츠를 고급 섬유 유연제로 빨았을 때 날 법한 클린한 머스크 향이 오피스 향수로도 추천드립니다. 정장 캐주얼 모두 추천드리며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은 다른 향에 비해 다소 약한 편이며 목 뒤와 옷소매에 뿌려주시면 지속력이 길어지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The Summer Summary. 헉슬리 퍼퓸 6종은 포터블한 15mm 사이즈로 파우치나 작은 미니백에도 데일리로 휴대하기 좋으며 핸디한 사이즈에 비해 지속력이나 발향이 우수한 편입니다. 특히 기존 3가지 향 외에 2024년 신규 출시된 헉슬리 퍼퓸 3종은 데일리로 손이 많이 갈 만한 무난한 듯 웨어러블한 향이며 그중 가장 추천드리고픈 향은 향의 완성도가 높으며 고급스러운 장미 머스크 향인 로즈피커 적극 추천드립니다. 가까운 올리브영 매장에서 2월 26일부터 판매되니 꼭 한번 직접 테스트해보시기 바랍니다.